감사.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의 유심조입니다. 최면과 NLP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말이 있다라면 원효대사의 일체의 유심조입니다. 누구나가 어떤 국사 시간에 다 배웠겠죠.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이야기. 그 해골물을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맛있게 마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해골물이었던 거예요. 물론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해골물이라고 보고 먹었으면 못 먹었겠죠. 아마 구토를 하게 되고 위장이 쓰리고 속이 아프고 뭐 오만 몸이 아팠겠죠. 두렵고 힘들고. 다만 그 원효대사는 해골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어떤 힘든 어떤 갈증을 넘기게 됐다라는 것이죠.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해골물로 보느냐, 이것을 정말 맛있는 청정수로 보느냐, 그거에 따른 달라져 버려요. 사실 해골물하고 그 청정수라는 것은 결국 없어요. 우리가 명명했을 뿐이에요.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해골물로 보았느냐, 이거를 우리가 맛있는 물로 보았느냐, 그 차이일 뿐이에요.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어떤 사람은 뱀을 정말 징그러워해요. 아주 사악한 동물이라고.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친구처럼 뱀을 다루고 있어요. 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.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였을 때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느낌들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,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마음이 과연 해골물과 같은 마음인지 청성수와 같은 그 마음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.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. 그것을 잘못 봤다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올바른 시선으로, 올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 어떤 신체화 증상입니다. 신체화 증상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. 신경정신면역학에서 이런 정의가 나왔어요. 신체화 증상, 쉽게 말하면 신체화 증상은 이유 없이 이제 두통, 이유 없는 가슴 답다, 괜히 나는 어깨가 무거워요,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요, 이유 없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불안하고 막 그 심장이 혹이 있는 것 같아요, 이유 없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체화 증상이에요.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안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리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 10년 동안, 20년 동안 힘들었던 화병, 두통, 가슴 답답함이 낫질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이 마음이 작용해버렸어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쪽으로 계속 가지만 나쁜 마음을 쓰면 결국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. 미국의 유명한 암치료 전문의사가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.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암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.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.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. 그 마음이 불편하면 당연히 몸도 아프겠죠. 몸도 불편하겠죠.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당연히 개운하고 가볍고 상쾌해지겠죠.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신체화 증상도 다 스트레스에서 관여하고 미국 의학협회에서 1970년도 때 우리의 모든 이 병원에 오는 어떤 그 대기질환 환자들 70%가 실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. 아마 더 심하게 말하면 90% 아니면 100%까지도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몸까지 아파왔다라고 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
그만큼 그 마음이 소중한 거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 마음을 잘못 썼을 때, 잘못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도 힘들겠고 더 중요한 건 또 내 몸도 아파요. 내 몸이 아프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? 집중이 잘 되겠어요? 에너지가 생기겠어요? 자신감이 생기겠어요?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. 쉽게 말하면 일이 꼬이는 거죠. 그래서 일이 계속 꼬이기 때문에 몸의 치료도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치료,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놔야죠.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찬바람에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와요.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요. 마치 뿌리채 통째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. 그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신체가진당의 어떤 한마디 결론은 내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그런 것을 100% 몸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연구해보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